미국 데트로이트에서 로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영팀의 선발 경기가 열렸는데 여자부 400m 자유형에서 올해 16살 되는 캘리포니아의 살사 양이 최종 게임을 리드한 결과 4분 44초 반으로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00m 배영에서 올해 17살 되는 뉴욕의 버크 양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1분 9초 5분 딜러서 다시금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뒤이어 800m 자유형 리레이에서는 스피드의 맹장인 화릴 선수가 맹장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해서 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번 리레이에서는 실패했으나 로마에는 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확인 행정을 비켜 지방 시찰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전라북도를 시찰했습니다. 지리산 지구 한우정산 시범 목장에 들린 박 대통령은 이환희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현황을 듣고 이곳이 목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전라북도가 이 목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부와 내무부 등은 적극적으로 보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야산을 놀리지 말고 앞으로는 지리적 여건을 잘 살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게 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 5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은 외화 획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인 까닭에 우리는 수출고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으로 팔려나간 여러 가지 수출품 가운데도 생사의 경우 미국, 홍콩, 일본, 영국, 독일 등지에 942만 2천 달러가 수출됐으며 쇠탄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지에 1,326만 8천 달러가 수출됐고 지레이션은 573만 9천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출 실적과 계획을 대비해보면 금년도 수출 목표 5억 달러 중에서 농산물이 2,098만 달러로서 4.2%, 수산물이 6,150만 달러로서 12.3%, 광산물이 3,507만 달러로서 7.0%이며 공산물이 3억 8,250만 달러로서 76.5%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현재 농산물은 824만 달러로서 39.3%의 실적을 올렸고 수산물이 2,046만 달러로서 33.3%, 광산물이 1,545만 달러로서 44%의 실적을 올렸으며 공산물은 1억 6,633만 달러로서 43.5%의 실적을 올려 총 2억 1,050만 달러에 42.1%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군 앞바다 바다를 메워 옥토를 만든 성문 간척 자조근로사업장입니다. 700여 정보의 이 사업장은 지난 67년 1월에 착공, 드디어 완공을 본 것으로 영세 농어민에게 분배 연간 15만 석의 양곡과 320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야산 개발의 기여성이 전국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요즘 여기 전라남도 보성군에는 야산 개발을 성공시킨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인도양의 실론 등지에서나 재배하는 아열대성 홍차를 길러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홍차의 장영섭 씨가 10년 전에 호미와 괭이를 잡은 것이 지금은 110정보에서 홍차가 쏟아져 나와 전국 홍차 수요의 70%를 충당하며 1년에 200여만 달러씩을 절약해서 그만큼 외화 수모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전국 3,500여 다방에서 1년에 외국 차류 수백만 달러어치를 소비하고 있다는데 싸우며 건설하는 이 마당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보부에서는 방송 난청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광주방송국 관내에 불의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이 지방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이른바 방송 난청지구에 속했으나 이 중계소가 준공됨으로써 전국의 새 소식을 크고 맑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방송국에서는 간첩작전에 임하는 국군장병과 전투경찰대를 위해서 연예인단의 위문 공연을 충청남도 내 여러 곳에서 베풀었습니다. 인기 가수들의 즐거운 노래와 춤은 한때나마 우리 장병들을 즐겁고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대전방송국에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동석영 특파원의 보도. 미 해군 지람대 사령관의 추정으로 김영관 해군참모총장이 콘스텔레이션 항공모함을 시찰했습니다. 지람대 사령관은 만일 북한 괴뢰가 중대 도발 행위를 한다면 즉각 보복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팬텀 4를 비롯해서 각종 신의 전투기와 치카소우 헬리콥터 등 구조반까지 완비하고 있는 이 함대는 행동 범위가 전 동남아를 담당하고도 남을 만한 대전략기지로서 당당히 공산 위협을 물리치고 있습니다.